아니 문이 왔다 갔다. 문이 좀 열어. 자자 중물이. 자자자자. 적도기니 하품을 왜 이렇게 하니? 야 시작. 떡이구나.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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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 중머리는 같고 이제 중중머리 중중머리는 1번 2번 3번만 우선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아지면은 저기 뭐야 8번하고 저 10번을 나갈 거예요. 자 1, 2, 3번 1번부터 시작. 2번 3번 쿵쿵 다시 1번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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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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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궁궁척 궁따닥 떨어져 먹어 덩따닥닥 궁따궁딱 궁궁척 궁궁시작 궁따닥딱 궁따궁딱 궁궁척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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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0번을 하나 오늘 배워봐. 덩덩궁딱 궁덩궁딱 궁궁척 궁궁 동궁딱 궁덩궁딱에 동동시다 동궁딱 시다 동궁딱 그렇지 덩덩궁딱 궁따궁딱 시다 동궁딱 궁따궁딱 시다 동궁딱 궁따궁딱 이게 자 우리가 뭘 신나게 할 때 막 그 첫박을 강하게 앞 저 도입부나 또 앞에를 막 울려줄 때 시작 사람들일수록 이 스텝을 한 뚜벅뚜벅 이렇게만 걷지 않잖아요. 갔다가 투 스텝도 밟다가 또 저기 발을 옮겨서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그 저기를 저 중심 축이 되는 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단도 잘 치고 익숙할수록 이 그거를 축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쭉쭉 그렇게 가던 거를 덩덩궁딱 궁따궁딱 이렇게 해서 스텝을 갖다가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가던 것을 왼쪽 스텝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기 뭐야 자기가 북도 잘 치고 능숙한 그거를 나타내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그만큼 흥을 돋아주는 거예요. 뻔하지 않다 이거죠. 너무 뻔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그 뻔하지 않게 그래서 그걸 한 번씩 환기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해 이런 게.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자진머리 흰머리도 한 몇 번이라도 하고 넘어가요.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더궁 더궁궁 딱궁 1, 2, 5번만 1, 2, 5번만 한 몇 번만 더 보내보는 거예요. 자진머리 1, 2, 5번만 시작. 자, 흰머리도 잠깐만 왜 우리가 빨리 치는 연습을 해야지 손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빨리 치는 연습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안 돼. 가야 돼.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덩따따궁 딱궁 요 세 가지만 갈 거예요. 시작. 치는 연습은 덩따따 궁따궁만 계속 쳐보는 거예요. 시작.
잠깐만. 너무 까딱. 해봐봐 시작. 그렇게 두들게 궁탁공을 벼르지 마. 네. 궁탁공을 편하게. 궁탁공 시작. 땅을 세게 칠 필요 없어. 궁탁공 편하게. 아니 그 뒤에 궁딱 이걸 칠 필요가 없다니까. 네. 그냥 궁탁공 편하게. 아니 멍으로 꼬르지 마, 꼬르지 마, 꼬르게 하는 게 아니야. 박자가 똑같아. 한 배가 똑같은 거야, 반박자. 그치? 그게 이게 똑같은 거니까 반박 똑같이 가는 게 꼬르지 마. 꼬르니까 덩다닥. 이거 할 거 없어. 다른 것도 똑같아. 다른 것도 똑같아. 어? 이 딱딱 치는 것도 똑같아. 세 개를 더 세게 할 필요 없어. 거기는 중요한 딱이 아니야. 딱. 가지런하게 쳐 그냥. 가지런하게 힘을 조절해서 똑같이 쳐. 시작. 더 세게 치려고 할 것도 없어. 이건 가지런하게 치는 게 중요해. 덩도. 왜냐면은 빠른 박에서 매번 덩을 강하게만 쳐도 그 시끄럽잖아. 그게 잔잔하니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건 얼마나 잘 쪼개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힘을 조절해서 잘게 그냥 둔덩하게 잔잔하게 쪼개주기만 하면 돼. 덩따다궁따궁따궁따궁따궁 짚어준다 생각하고 이 덩도 힘을 빼는 연습이야. 여기 인자는 여기서는 덩을 자유자재로 칠 때 힘을 빼는 연습. 시작. 시작. 이렇게 쳐야 돼. 소리가 흔둥하고 그 다음에 이 채끝이 살아서 도드락도드락 다다다다다 잔잔하게 속살속살속살 그렇게 속살거리듯이 하잖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시작. 아니야 자기야 덩따다 덩따다 급하지 마 급하지 마. 이렇게 쳐야지. 다 쳐야지. 다 살아있어야지. 시작. 덩따다 궁따뿜. 아니지 아니지 자기야. 노노노노노. 아니 그게. 시바 시다. 아니지 덩따락딱 아니 덩따딱 쿵따쿵이지. 이 손에 채끝이 다 살아있어야지. 잔잔하게 쳐도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알뜰하게 주어야지. 지금 소리가 다 분실돼버리고 소실돼버리고 없어. 소리가 소리 자체가 없어져버렸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힘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힘을 빼면서 이 채끝에 그게 살아있어야 돼. 소리가 소리를 놓치면 안 되지. 안 돼요. 그렇게 치면 두 분은 안 돼요. 자 해보세요. 시작. 자기야 딱까지 좋아. 마지막 궁을 쳐줘. 그렇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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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 자기야 자기야 마지막에 그 가졌던 그 감 뒤로 갈수록 좋아졌잖아. 그 감을 놓치지 마라. 그 감대로 가는 거야. 그거야. 자 해봐. 궁을 쳐줘 자기야. 마지막 궁을. 굿, 굿. 그렇지. 자기야, 자기는 되다 안 되다 하는 게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자기도 성질이 급해서 그래. 다시 해봐. 시작.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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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렇게 하면 되잖아. 죽으니까 되네. 자기야, 이 저기를 막 그 하는 욕구를 눌러. 그리고 그냥 이걸 카운트만 한다.
카운터만 한다. 잔잔하니 갖고 간다. 호흡을 고른다. 요 생각으로 가면 돼. 둘은 금방 돼. 자. 초보인데요. 그래도 해보셔요. 그렇지. 왔다. 볼 것도 없어. 그만하시오. 그만하시오. 잘난 척 그만하시오. 잘난 척 그만하시오. 자, 해봐. 매운 맞아요. 자기야, 자기야. 급하게 맘 먹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응, 따따쿵따쿵 해봐 시작. 쿵따쿵. 덩 따따쿵 따쿵 봐봐. 덩 따따쿵 따쿵 해봐. 천천히 시다. 덩 따따쿵 따쿵 시다. 자기야 쿵 따쿵에서 말려. 덩 따따쿵 따쿵 덩 따따쿵 따쿵 덩 따따쿵 시다. 오른손 왼손에 밸런스. 자기야 자기야 오른손 왼손에 밸런스. 오른팔 왼팔에 밸런스가 안 맞아. 뭔 말인지 알지? 힘을 균등하게 주고 그냥 이 느낌이야. 이걸 빨리만 치는 거야. 이렇게 오른손 오른팔 왼팔에 밸런스 문제예요. 어디에 힘이 치중돼 있잖아요. 좌우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힘을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빠르기도. 자, 우리 각원정 해볼까?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돼요. 아니, 안 돼. 지금 뭐 이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돼.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이제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한 번도 안 받아봤어. 그랬어? 안 해봐, 진짜 안 해봤다는 걸 자기들아 자기들아 진짜야? 진짜 안 해봐요 혹시 늦게 오니까 see see I understand I know I know I know 됐어 천천히 하면 돼. 자 우리 여봉 나도 안돼 어? 해봐 시작. 잘하는데 빨리 해야 돼. 이제 그거를 그 느낌을 빨리 가는 거야. 야거 빠져갖고 아니 그거를 빨리 하면 또 자기들처럼 될까봐 천천히 하는 거야. 맞아, 아, 뭐라고 해야 돼? 이게 흥분의 집 옆집에 그 윗집에 사는 꾀수합이 알지? 이웃집 꾀수합이야? 이웃집 꾀수합이? 안 된다고 했다지요. 아니야 안 되지 않아. 느낌을 알아. 예, 밥도 많이 안 살아가. 예, 자 그러면은 이것을 천천히 한번 해볼까? 이것을 저기 오늘 기어이 끝장을 보려는 게 아니라 느낌을 알으라고. 덩 따따 쿵 따쿵 시작. 덩 따따 쿵 따쿵 덩 따따 쿵 따쿵 덩 따따 쿵 따쿵. 자 죽이는 소리 없이 죽는 소리 없이 다 살려. 이 소리를 다 살려요. 이 북을 오른손에서 똑같은 힘을 줘서 다 소리를 살려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빨리 저도 그 느낌으로 빨리 치는 거예요. 소리가 어디가 죽으면 안 돼요. 어디가 더 셀 것도 없어요. 똑같이 시작. 덩 따따쿵 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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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따따쿵 따쿵. 힘을 고르게 왼팔 오른팔 균형을 지키세요. 쿵쿵 해서 쿵을 두 개로 쳐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끝에 힘이 잘 가요. 하나를 치지 말고 더 따따쿵따쿵쿵 텅 따따쿵따쿵쿵으로 쳐보세요. 시작.
치는 이 마지막에 치는 궁 하나가 그렇지. 여러분의 왼손에 네. 밸런스를 지켜줄 것이며 왼손에 힘을 줄 거예요. 왼손에 힘을 기르는 그거를 그게 줄 거예요. 그 마지막 궁 하나가 더 있는 게 그것을 두 번 치잖아요. 그런 치는 연습을 빨리 함으로써 이 왼손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려서 치는 거예요. 덩, 따딱, 궁, 따, 궁, 성실하게 빨리 칠 거 없어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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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쳐야 돼요. 덩, 따, 궁, 따, 궁, 궁, 따, 궁, 따, 궁, 궁, 따, 궁, 궁, 따, 궁, 따, 궁, 궁, 따, 궁, 궁, 이걸 다 치면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왼손, 오른손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궁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을 줄 거예요, 왼손에.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엄머리. 더, 따꿍, 궁, 따꿍, 더, 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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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더, 따꿍, 궁, 따꿍, 더, 따꿍, 따꿍. 자기야, 3번 2번을 치면 돼. 3번하고 2번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친 거야. 시작.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라고? 여기에는 반박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온박이야. 그러니까 짧게 치는 박은 하나도 없어. 다 온박인데 문제는 두 박 치는 두 박을 한 박을 치고 기다렸다 치느냐 그냥 한 박을 치고 바로 치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2대 1, 2대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반박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는 다 온박이야. 그러니까 궁, 따궁 이런 건 없어. 궁, 따, 덩, 따, 궁, 궁, 따, 궁, 덩, 따, 궁, 따, 궁, 따, 궁, 덩, 따, 궁, 궁, 따, 궁, 덩, 따, 궁, 따, 궁, 따, 궁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덩, 따, 궁, 궁, 따, 궁 이렇게 치면 안 돼. 이거 베려버리는 거야. 덩, 따, 궁, 궁, 따, 궁, 덩, 따, 궁, 따, 궁, 따, 궁, 덩, 따. 2대 1, 2대 1. 이게 2대 1이냐? 그냥 1대 1로 가느냐 그 문제밖에 없어요. 여기는 반박이라는 게 없어요. 다 온박이야. 다 온박인데 그걸 두 박으로 주느냐 한 박으로 주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반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리게 이게 딱이 짧지 않아요. 이 딱을 온전하게 편하게 쳐주세요. 덩 따꿍 궁 따꿍 덩 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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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따꿍 궁 따꿍 덩 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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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덩 따꿍 궁 따꿍 이런 거 없어요. 여 겨누지 마. 겨눌 것도 없어. 그냥 1대 1이면 1대 1.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치면서 치는 거예요. 덩 따꿍 궁 덩 따꿍 궁 따꿍 덩 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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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딱이 짧지 않다는 거 딱이 길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거든요. 웃음 뭐예요? 어? 웃음 쉬는 거. 쉬는 것이 의시요. 쉬는 것이 의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리로 이제 갑시다. 우리가 많이 참았어. 아이고, 30분이야.